박수. 감사합니다. 아까는 이렇게, 저희 엄마 그림이 아직도 여기에 다 이렇게 액자로 있으니까 이 공간이 또 새삼스러운 것 같아요. 여기 요 그림에 이제 원래는 큰 그림인데 요 액자였는데 요게 뭔지 이렇게 혹시 언뜻 맞출 수 있겠어요? 그것도? 뭐 널어놓은 것도 같고. 예. 문서가 아니면 보통 이거든지 공장 물건. 아니 아니 뭐예요? 답이 나왔습니다. 여기 또 이 분수가 이게 또 금방 또 멜름 옛날 그 대기 막 꾸정물 하나 뭐 꾸정물 더 90층이라고 했었어요.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. 저게 도대체 뭘 그린 거냐고 그랬더니 옛날 부엌의 정주간 앞에 이 그릇이 친 물들을 담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밥풀도 떨어지고 또 반찬에서 뭐 멸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동물 밥에 소 이렇게 염을 쓸 때 이렇게 주는데 그거였더라고요. 거기다가 힐이 줘서가지고 되게 네, 맞습니다. 네, 그거. 봉기 씨 한 접시 드실래요? 너무 예뻐요 제목이. 사진 한 장 찍으라고 하니까. 아, 너무 좋아. 우리 이런 순간 너무 좋아해. 갑니다. 네. 자, 이런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우리 드디어 이제 우리 정윤천 선생님의 양림 시대, 사직 시대, 광주 또 양림 사직동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천군 만마들이 같이 함께 하고 또 저희도 또 뒤늦게나마 이렇게 조그만 힘이라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박형숙 선생님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이 그리고 뭐 이렇게 차 한 잔도 이렇게 둘이서 나눠 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시간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동시 한 접시 드실래요? 이렇게 이거를 근데 어디선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나는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초등 학생들하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 아니 내가 알던 분이 이분 맞아?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.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무한에서 한번 초대해가지고 특별한 시간 한번 가질 수 있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축하곡으로 사거리 반점의 또 대표님 시인과 주방장님 직함이 많아요. 자숙 겸 잘못함 겸 여기에 엉매일 것 같은 생각이 엉매도 됩니다. 이건 가는 엉매이세요. 20만원밖에 안 해요. 시인님 봉시 한 접시 드실래요? 제목이 참 예뻐요. 예뻐. 그렇습니다. 뭐 새로운 또 이 봉시 축하 기념에 와서 이런 좋은 자리 해서 너무 좋고요. 축하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저희가 시를 써서 만든 노래니까 자작곡 노래 불러드릴게요. 제가 이렇게 다 끼고 왔는데 좀 보여드려야지. 괜찮아?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꼬부라 할머니라고 음원이 나왔어요. 저희 노래가 네. 그 음원에 지금 열심히 또 행사가 이번 달에 두 개가 있어서 예. 연습하고 있는데 기타로는 간만에 일어나
들고 고구마 밭에 가시는 할머니 가슴살처럼 굽은 거리로 고구마 캐는 거슬보니 돌아갔으면
김경만이랑 다 작사 작곡이야. 그냥 똑바로. 그러니까 김경만 작사, 김우련 작곡. 똑같아. 하여튼 우리 장모님 훨훨 날아서 어디든지, 그리고 또 꿈을 꾸는 어린이들에게 이 책이 많이 많이 읽히기를 기원합니다. 애국에서도 장모님이랑 하시니 하나 더 해드릴까요? 네. 마이크 잡았네. 나머지 공부. 야, 피크가 칠 때마다 하나씩 부러졌어. 어떻게? 오바 할 때 다 알아봤어.
아이고 그 나는